이제 저는 그 전부터 출시되기 전부터 예상을 했던 게 뭐냐면 네. 8월 달에 출시 예정인 네. 폴더블 폰이 네. 대박이 예상되는데 네. 얘가 만약에 대박을 친다면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건복입니다. 네, 오늘은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 이제 배워서 하자의 저자 김영훈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식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 이제 배워서 하자 저자 김영훈 대표입니다. 저는 2020년 1월에 여의도에 워렌 증권학원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여러 곳 사이트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김영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워렌 증권학원에 제가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워렌 증권학원은 그러면 주식을 가르쳐주는 학원인가요? 예, 제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네. 주식 투자를 배울 곳이 없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주식 학원은 왜 없을까요? 네. 검색을 해봤는데 주식을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가 네. 주식 시장을 같이 겪을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을 없고 그냥 아카데미 그래서 네. 그 뭐 토요일 반, 일요일 반 또는 한 열몇 시간 동안 단기간 속성하는 건 있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한 1년 과정으로 네. 주식 시장을 저랑 같이 경험해가면서 네. 실전과 이론을 같이 접목해서 실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워렌 증권학원에서 이제 주식 수업을 듣는 이제 학생들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교육을 들으시나요? 정말로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에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84세 어르신께서 오셨고요. 네. 성대 다니는 대학생 분도 오셨고요. 네, 그러시고 주부분도 오시고 네. 뭐 대기업 임원분도 계시고 심지어 증권사 직원분도 다녀가셨어요. 아니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여기가 이제 여의도잖아요. 예.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금융업계 종사자가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자기 이제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자식들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있나요 그런 분들이? 아직 자녀분을 네. 그러니까 10대 자녀를 보낸 적은 없고요. 20대 네. 초반의 자녀를 같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자주 계세요.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자녀분들한테 권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워렌 증권학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김영훈 대표님이자 작가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작가님이 그 주식 투자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부터 한 13년? 한 15년 네. 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제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저희 선배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너무 좀 화려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를 네. 들면 집에 외출을 한다고 할 때 사모님께서 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이 퇴직하면서 받은 그 퇴직금이라든지 모은 재산 이런 걸로 네. 자녀분들 결혼 출가시키고 네. 나머지 돈으로 이제 늦게까지 사셔야 되잖아요. 좋은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사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막 흥청망청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못 드리는 거고 근데 집에서 만 원 갖고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쵸.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등산입니다. 네. 돈이 가장 적게 들고 그쵸, 예.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내려오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그 모습이 화려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년퇴직을 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셨던 거예요? 나이로 치면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거기서 뭐 배울 때도 사실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주식을 배우시고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네. 제가 주식 투자로 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네. 당시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상승돼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네. 이제 매일경제 신문에 네. SF플러스라고 지금도 네. 있는데 SF플러스라고 거기서 중국 펀드에서 수익률이 100%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래? 나도 펀드를 한번 가입해봐야지. 그래서 네.
강남 역삼동에 있는 SF브랜드를 방문을 했어요. 네, 지점에 가신 거죠? 네. 거기 뭐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본점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 당시는 이제 오래전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펀드 가입 문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비치된 책자가 있었어요. 그 SF플러스 설립자인 강방찬 네. 회장의 그 책자가 있어서 네. 그걸 가져와서 보면서 네. 아 본격적으로 강방찬 회장님의 책을 몇 권 더 사서 봤죠. 네. 거기도 소개된 책자뿐만 아니고 네. 그러면서 아 주식 투자에 한번 내 한번 올인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주식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제가 한 거는 네. 서점에 가서 네. 주식 관련 책자를 싸그리 눈에 보이는 데 다 샀어요. 네. 무조건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네. 서점에 가고 인터넷 서점도 뒤지고 뭐 그래서 네. 주식 관련 책을 제 목표는 한 100권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네. 기억에 한 70여 권 읽은 것 같아요. 주식 관련 책을. 그래서 뭐 시중에 있는 주식 책은 다 두루두루 섭렵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책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은 지금처럼 막 유튜브 활성화되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주식 관련 동영상을 싹 깡그리 다 모아서 네. 그걸 또 막 눈에 불을 켜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걸 출퇴근하면서 보려고 당시 태블릿 PC를 사서 네. 네. 출근하면서 아침에 보면서 네. 꾸벅꾸벅 졸면서 출근하기도 네.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책을 이제 100권 정도 사서 70권 막 읽으시면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럼 퇴사를 결정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세요? 아, 퇴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하고 있던 중에 이건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네. 우리 아이 교육에 네. 굉장히 좀 집중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좀 직업을 가지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바빠서 네. 아이를 내가 케어하겠다. 아. 이렇게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암묵적으로 네. 이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연륜이 쌓이고 직급도 올라가니까 네. 이제 지방에 있는 책임자로 가라 뭐 이런 그쵸, 예. 발령 얘기가 나와서 차라리 내가 애를 주말에 놔둘 수가 없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주중에 놔둘 수 네. 없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준비를 안 했다면 지방에 갔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이 길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공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내릴 수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많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얼마 전에도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얘기 나오면서 뭐 10만 전자를 갈 것처럼 막 기사가 됐곤 했는데 지금은 뭐 10만 전자 커리어 뭐 8만 원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예,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에 6만 원대부터 네. 외국인 기관이 계속 순매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동학 개미들 힘으로 9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쵸, 1월 네. 초에 9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네. 우리 교육생들뿐만 아니고 네. 대외적으로 말할 때 네. 지금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예로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네. 페이스북에서 네. 어떤 분이 아 삼성전자 투자를 해도 되냐고 질문을 하길래 네. 지금 외인 기관이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네. 주식 투자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종목이고 네, 가장 예. 안 자는 종목 아니냐 그쵸, 예. 이렇게 예, 또 댓글을 또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근데 주식은 네. 망하지 않을 종목을 사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네.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지 망하지 않을 주식을 살 것 같으면 예,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고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차를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 매수하면 안 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후로 삼성전자는 외국 기관 순매도 계속 이어지면서 네. 하염없이 하락하다가 네. 얼마 전에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해서 지금 7만 원대에서 네.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제 유튜브 김영호 대표 TV에 올려드린 네. 영상 중에 네.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자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 영상에서 제가 결론을 뭐라고 지었냐면 네. 8월 달에 출시 예정인 네. 폴더블 폰이 네. 대박이 예상되는데 네. 얘가 만약에 대박을 친다면 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네. 1990년, 98년 이때쯤에 네. 1인 1 핸드폰 시대가 열렸어요. 아, 예, 예.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6, 7배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9년, 10년? 이때쯤에 네.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네, 완전히 그쵸. 바뀌면서 네, 또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지금의 네. 금, 7만원대 이 수준에 알다시피 삼성 폴더블폰이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네.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그 전부터 출시되기 전부터 예상을 했던 게 뭐냐면 네. 일단 성능도 성능이지만 네. 가격이 30% 다운해서 출시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폴더블폰을 우리 일반 핸드폰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얘가 화면 하나로 유튜브를 보면서 그쵸. 카톡도 보낼 수 있고 그쵸. 유튜브를 보면서 인터넷 뱅킹도 할 수 네. 있어요. 과거의 2G폰에서 스마트폰이 획기적인 변화였다면 일반 우리 그냥 스마트폰에서 폴더블폰은 또 한 번 획기적인 건데 문제는 가격이었다. 비싼 가격이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30% 다운되면 네. 지금 제 주변에도 노도나도 살려는 사람도 그쵸.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대로 이 붐이 이루어진다면 네. 뭐 그 기대감으로 네. 내년에 많이 팔리더라도 네. 올 하반기까지 목표량만큼 많이 안 팔리더라도 네. 지금 이미 전년 대비 10배 이상 판매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라도 뭐 계속 상승해서 10만 전자 내년까지는 찍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네. 예상합니다. 이제 주식을 이제 고를 때 망하지 않을 주식을 고른 것과 오를 주식을 고른다는 게 이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예. 네, 그럼 오르는 주식은 어떤 것들이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제 주식은 네. 그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제가 학원에서 수강생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어떤 얘기냐면 네. 우리가 알던 주식에 대한 그 이론이나 지식은 네. 2010년 이전의 것들이에요. 네. 근데 2010년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고 기법도 네. 달라졌어요. 근데 예를 들면 21이평선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돼. 네. 21이평선은 강력한 지지선이야.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올리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21이평선을 깨고 올라가요. 일부러 그냥 깨고 내려가는 거죠. 왜? 개인 투자자들이 네. 21이평선을 깨면 네. 손절하는 걸 알기 그쵸, 때문에 예.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한 네. 번은 이제 가치 투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가치 투자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은 가치 투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엄이 증권 분석을 쓰면서 1930년대 증권 분석 책을 쓰면서 가치 투자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는 핵의 기준이 지금처럼 네. 명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 공시 시스템도 불투명했고 네. 그 신말로 좀 너무 막 복마전이었고 네. 정보도 극소수만 네. 저기 정보도 극소수만 알고 있고 막 이런 그쵸. 시대였기 때문에 네. 당시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네. 30% 디스카운트해서 봐야지 그게 적정 주가라고 본다 그랬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게 네. 그 당시에는 가치 투자였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공시가 되고 기업 회계 기준도 굉장히 투명화됐고 네. 감독 기관의 그 작전 세력 그것도 자동 시스템으로 인해서 네. 순식간에 적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저평가된 주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오를 종목이냐? 네. 미래에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가는 어차피 지금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래 기대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테슬라 예를 들어볼까요? 네, 네. 테슬라가 올해 처음으로 겨우 네. 흑자 전환했어요. 네. 근데 흑자 전환도 제대로 된 흑자 전환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10년 전 7달러여서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3,000달러쯤 되니까 7달러가 3,00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쵸, 예. 그 이유가 매출이 많아서 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오른 것처럼 지금은 기대감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대감이 높은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그 워렌 버핏이 주로 하던 가치 투자나 이거는 네. 지금 시대는 맞지 않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PBR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란 말씀이시죠? 이제 아직도 증권사에서 리포트 낼 때 네. 종목 추천할 때 저 PBR도 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 PBR을 예를 들면
그 단기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게 EPS예요. 한 주당 네, 순이익. 그쵸, 예. 이 주가를 이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R이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 한 주당 순이익의 현재 주가가 몇 배냐? 네. 10배면 PER 10, 네. 15배면 PER 15 뭐 이런 건데 네. 만약에 PER 작년에 핵 결산할 때 네. 그 단기 순이익 대비 주가가 10배였다고 쳐요. 근데 네. PER이 10이었다고 가정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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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러다가 뭐 시장 상황도 바뀌고 뭐 악재 요소도 나와서 주가가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네, 하고 주가가 네. 10,000원이어서 네. PER이 10이었어요. 네. 근데 연초 들어서 악재도 네. 벌어지고 시장 상황도 바뀌고 뭐 그러면서 주가가 5,000원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네, 네. 그럼 PER이 5잖아요. 5죠, 예. 저평가됐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네. 악재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네. 많이 내려간 그쵸, 거 아니냐? 그쵸, 그게 그쵸.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타이밍에 주가가 5,000원 된 타이밍에 단기 순이익을 다시 계산을 한다면 추정해 본다면 단기 순이익도 500원으로 내려갔다는 게 정확한 그쵸, 이해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은 전년도 회계 결산에 1,000원으로 반영을 네. 해서 저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시간으로 네. 단기 순이익을 추정 단기 순이익을 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매출의 경우 나올 수 있지만 그쵸, 단기 순이익은 네. 좀 영업 비용뿐만 아니고 영업의 비용, 뭐 영업 수익뿐만 아니고 영업의 수익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쵸. 실시간으로 단기 순이익을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PER로 저평가됐다고 말하면 어렵다. Hey, I got a confessio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